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셨다면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겠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영향으로 개장 직후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19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또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반등세가 나오며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힘을 잃은 종목, 또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CPR,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실지 오늘의 CPR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도 조금 밀립니다. 장 초반 190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글로벌 증시 어제 주말에 글로벌 증시의 급락 속에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가 대비 양봉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번 주의 출발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시장 같지만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수나 종목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코스피 지수도 한번 현재 보시면은 쌍바닥이 되겠죠? 10월 17일에 경신한 1896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현재 양봉 전환을 한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지수가 하락할 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시가가 급락하는, 그런 갭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 였기 때문에, 이 갭하락의 공백은 지수로서 반드시 어떤 메우는 작업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포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반드시 하셔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CPR에서 반드시 종목들 체크를 받으셔서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 3153-2611번 다시 2번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어떤 심폐소생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증권주를 가지고 CPR을 부탁드린다라고. 증권주라고 하면은 지수하고도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사연부터 빠르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드코 멘토님 오늘 종목도 상담 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투자증권을 11,650원에 50%를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오르더니 타이밍을 놓쳤는지 크게 하락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에담버님께서 우리 투자증권 증권주를 50% 정도 엄청난 좀 비중이신데
아무래도 11,650원이시면은 이번 연도 한 8월 정도, 한 이번 연도 8월 정도에, 8월에서 9월 정도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상승과 하락을 상승과 하락을 만들 때,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이제 고가에서, 자, 지수를 잠깐 함께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고가에서 원형 천정형이 나왔었죠? 고가에서 2,000포인트를, 2,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 천정형이 나오고, 1,896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급락을 한 상황인데, 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었고, 예전에 이제 우리, 사나카 팩토리에서도 이제 12월과 1월은 상당히 이제 변곡이 예상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만 잘 버티면 한 2월 정도는 괜찮아질 것인다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에 급격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어떤 먼지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뭡니까? 먼지가 뭉쳐서 거대한 어떤 폭풍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윤곽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16일이면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냐, 어떤 초저금리 유지냐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도 마찬가지로 일단 변동성이 커질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 6월 달부터 인상한다, 4월 달부터 금리 인상한다 이런 내용들이 어찌 될 것 나온다라고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시 주가는 어떤 악재나 호재 선행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증권주의 50% 비중, 조금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타서, 동반 상승한 유한타 증권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증권주들, 우리 투자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던 상황. 그리고 이제 11,650원이시면 현재 마이너스 한 15% 정도, 마이너스 중이신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도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현재, 증권주들도 마찬가지 구조로, 현재 바닥을 다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1900선 이하라고 하면 PBR 1배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시가 급락 후에 양봉 전환하는 것 봐서는, 일단은, 저가 매수세는 일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게 증권주들도 200일선과 어떤 120일선, 중요한 그런, 지지 포인트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교차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지수하고 동반되게 현재 우리 투자증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 뭐 대우증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점을 공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이탈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FOMC 회의 16일과 17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증권주들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가시되 이후에 별다른 내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급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한 11,200원 정도, 한 11,200원 정도까지의 일단 급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금리 인상 쪽으로 어떤 그 무게가 실리게 된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어떤 그 파도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떤 변동성이 어떤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투자증권 10,000원대를 일단은 최하단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되 아직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를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재차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포지션도 일단은 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 후에 증권주들도 그렇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될 수 있는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신청 넣어주시면 제가 지수부터 레버리지 그리고 증권주들 비슷한 맥락으로 재점검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R 종목은 우리 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인데요. 이 증권주는 코스피와 연동하는 만큼 지수 흐름을 잘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특히 대외 변수에 주목해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조기 대통령 선거이어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주요 이벤트로 꼽히는데 연준의 정책 방향의 규추가 주목되고 있죠. 이들 이벤트 정리 말씀 도와주시죠. 네. 금주에는 뭐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 중요 이벤트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12월 FOMC에서 상당 기간의 저금리 문구 상태 여부가 정책 변화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출구 전략의 추가 내용이라든지 뭐 분기별 경제 전망 그리고 옐런 기자 의견에 대한 발언 내용이 중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 목요일 새벽 4시에 나오게 되겠고 또 기자회견, 연례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4시 30분 정도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 1차 대선이 17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1차에서 그 현재 연정하는 집권의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다음 주 23일 그리고 3차 29일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 관련 우려사항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마감된 일본의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BOJ의 현 통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아마리 현 경제 재상 담상이 이제 아베 노무스의 미래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중국과 유럽의 주요 12월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중국 지표는 최근에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지표도 11월 지표가 10월보다는 소폭 하향되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벤트와 함께 경제 지표마저 좀 약간 예상 기준치 50선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뭐 엔저도 그렇고 국제 유가 하락세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코스피 1900선 전후로 좀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짜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초반에 1900선 하에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1950선 정도가 이제 뭐 향후 포워드 기준으로 PBR 1배 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저가 매수 세력은 있겠지만은 뭐 우리 외생 변수에 좌우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의 좌우되고 있는 국내 시장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시장에 따른 변동성 면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리스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추구 전략, 그리고 중국민 유로존 경제 부진, 일본 아베노믹스 등에 따라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PBR 1배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철저히 혼돈의 시기에서는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대응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기타 실적과 이슈를 기준으로 개별주 대응 정도로 하면서 뭐 리스크 관리와 함께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투심이 악화된 것을 역발상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보자 합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좀 리스크 관리에 신중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금요 추천받은 종목들 AS부터 받아봐야겠죠. 먼저 네. 두 종목 살펴볼 텐데 KINX하고 NC소프트입니다. 먼저 KINX 이 종목은 가비아가 또 최대 주주고 카카오톡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금요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대를 걸어봤는데 장 마감 모두 반납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했고요. 또 반면 NC소프트가 오늘 정말 강하게 오르면서 18만 원대 주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KNX가 금요일 날 아마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뭐 공급한다 그런 단기 이슈 때문에 살짝 좀 올랐다가 그 부분이 또 시장 또 여건도 좀 최근 안 좋아서 네.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구간대랑 13,000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에 보셔도 되고요. 오늘 잠깐 또 12,800원에 떨어졌다가 또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메리트고요. 일단 이 종목은 클라우드 그리고 또 데이터 그리고 트래픽은 여건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분 상단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굉장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그 점에 관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른 것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고배당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NC소프트가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에 비해서는 배당 거의 좀 안 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번에 거의 뭐 시가배당 2% 이상 좀 배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건 좀 의외였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약속을 좀 지켰다는 점에서 저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을 그 전에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언급을 예.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더 좋게 할 거라고 좀 예상을 못했어. 근데 그런 솔직히 뭐 배당보다는 뭐 NC소프트의 어떤 뭐 그동안 약점이었었던 모바일 쪽의 라인업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기존 온라인에서도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 네. 살펴본다고 하면 거기에 또 이제 배당까지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되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그런 네. 배당주 펀드라든가 NC소프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포트에 편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도 네. 개선이 될 거라는 점 그게 예, 좀 맞았네요. 예, 네. 단기 좀 고점 한 19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하셨는데 더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하이비전 시스템과 또 한광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서 8,600원이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광이 지난 금요일 8%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AS해 예,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뭐 8,6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좀 좀 빠져서 근데 다만 한 8,100원대에서는 물량이 분봉을 딱 살펴보시면 8,100원대 계속 매수하는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우리 실리면서 좀 반등 놓고 봤을 때 웬만하면 8,000원 선은 좀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마지노선은 한 7,90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7,900원이면, 지금 뭐 121선, 그 부분인데, 그거까지 뭐 무너뜨린다면 일단은 뭐 위험관리 하셔야 되겠지만, 네. 지금 분봉상으로 흐름이 들어오는 거 놓고 봤을 때는, 네. 반등이 또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 조정 받을 때, 네. 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광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을 해서, 그냥, 좀 밑에서 한번 좀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급등 위에 눌림목으로 좀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1630원 정도라고 하면, 네. 한번 좀 도전해볼만 하고요. 이 구간에서 한강의 어떤 실적이나, 한강도 뭐 실적, 따라서 가는 거고, 최근에, 좀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부분이 거래가 실리면서, 서서히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이 구간에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들 AS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의 단기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또 힘차게 출발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예. 지금 뭐 첫 번째 종목은 SCD라는 네.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 했었었는데 11월 중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움직일까 해서 다시 한번 예,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SCD는 냉장고 및 에어컨 그런 기타 가전제품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그런 모터 계열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주요 제품 대부분은 그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점은 일본 산교 그룹에 인수된 다음에 빠르게 그런 매출 및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수 이후에 어떤 차입된 부분 대부분 더 모회사에서 네. 예, 또 전환을 해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거의 99%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예, 뭐 경기는 만족하지만 동사는 네.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좀 많이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1770원대면 PR도 9배 정도로 그렇게 뭐 부담이 없는 예, 상황이고 제가 보면 2000원대는 한 번 정도는 더 예, 돌파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생각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면 뭐 애니팡 2, 뭐 사천성, 뭐 매출이 굉장히 지금 고르게 지금 분포했다는 게 예, 그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모바일 네. 게임이라는 게 어느 히트작 하나 끝나면 수익을 잘 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썬데이 토즈는 그걸 지속해서 좀 이어져가고 있고 기존 애니팡도 여전히 예, 수익을 예,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모바일 게임주와 좀 차별을 둘 수가 있는데요. 뭐 출시된 게임 뭐 대부분 장기 뭐 히트작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라인트리라고 최근에 네. 발매를 한 게 기존에 뭐 애니팡이나 애니팡 4000성 같은 국내에서만 좀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서도 지금 그냥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애니팡 라인에다가 내년도에는 그 해외 부분도 매출에 좀 가세를 하면서 그동안 뭐 성장성은 내년도에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예, 보여지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온라인 게임주가 예, 모바일 게임주가 지금 PR이 10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좀 확실히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거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22,000원대 박스권 돌파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두 종목 나왔네요. 네. 예, 다음 카카오입니다. 다음 종목, 다음 오랜만에 카카오. 오랜만에 오는 예, 좋습니다.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예, 합병의 좀 모멘텀 부재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예. 모멘텀 부재뿐만이 아니라 또 불공정 거래도 있었 그런 네. 이슈도 있었고 또 보안 검열 뭐 국정원의 뭐 자료 제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예. 근데 뭐 나올 악재는 더 이상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오히려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그 모니터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내년부터 예, 시작될 뭐 결제 서비스라든가 그런 또 본격적 합병 시너지 효과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좀 아침에 봤을 때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네. 좀 예, 바로 따라 들어가긴 그렇고요. 좀 12만 5천 원 정도 조정 다음에 거기서 한번 좀 붙어보시고 뭐 이런 정도 또 손절은 또 확실히 예, 좀 해놔야 됩니다. 네. 최악의 구간은 뭐 11만 원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목표는 다시 한번 그런 좀 박스권 상단 부분에 14만 원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조강페인트입니다. 조강페인트 업계 5위권 페인트 업체고요. 그리고 전방산업 뭐 대부분 뭐 침체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예. 다른 페인트 업체는 오히려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조강페인트만큼은 굉장히 좋았던 게
전기 전자재료 페인트라든가 UV 페인트 같은 어떤 고부가 그 같이 라인업이 굉장히 네. 강화가 되면서 매출이 줄지 않고 우리 소폭은 또 개선됐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유가 하락에 따라 페인트가 좀 유아 업종에 이렇게 원재료를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원재료 구입 단가도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원가 관련해서는 네.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4분기도 수익성이 예, 3분기 이상 예,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9,400원 기준에서 매수 관점을 좀 대응하시면 최근에 또 기관들이 뭐 8,000, 9,000원대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높았을 때 다시 한번 올해 고점에 뭐 11,000원대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내정보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또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둥, 유한타 증권의 정윤성 PB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상해 증시는 주간 단위로 0.2% 올랐죠. 급등과 급락 이후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시금 3,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더 모아지네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중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또 문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밀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은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상해종합지수는 -0.71%,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해지수 조금씩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이나 내수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강세홀딩스가 4%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 신세계도 3.12%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가장 강했던 중국판 실크로 신실크로드라든지 아니면 마샬플랜의 수혜주인 중국 교통건설이라든지 중국 중철 같은 경우는 오늘 8%대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PC에서 보시면 저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나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여기 다 있는데 상해와 연합 빼고는 모두 다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중국 수리수력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요. 또 그동안 또 두 번 정도 말씀드렸었던 중국 천지위성 오늘 8%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화학국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제 여행사 1.3%, 그다음에 뭐 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몽구 1위 실업이나 화역 자동차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신증권과 평안보험도 강보합권이고요. 상해가업연합만이 유독 4%에 빠졌는데 상해가업연합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 얘기 나오는 바로는 어떤 영업적인 행태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 나와서 지금 중국 당국에서 어떤 이제 조사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한 종목 정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심 종목들을 섹터별로 나눠서 가야지 한 종목에 혹시라도 이런 이벤트 걸리더라도 계좌를 계속적으로 플러스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중국 증시는 정책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후광통 시대 투자 가능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화학국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자회사들을 M&A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자회사들을 편입을 했었냐면 바로 농약 관련 회사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국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쪽에 영문으로 써져 있지만 이제 농약 쪽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약 쪽은 왜 중요하냐? 원래 중국 화학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물질을 용기에 담아서 이것을 또 운반을 하고 또 보관을 해주는 그런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를 자회사를 두면서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M&A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막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실적이 있어 보이고요. 농약이 지금 왜 좋냐?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80년대에 도시로 엄청나게 상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처럼 젊은 인구들이 없고 노년층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젊은 층에 있던 그런 노동력과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농기계들을 통해서 그걸 커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그러다 보면 벌레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뭐 저기 상추를 사시더라도 어디 벌레 먹은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었는지요.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트 가서 벌레 먹은 상추를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막 농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약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는 중국 화학국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중국 화학국제라는 종목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떻게 조금 되고 있습니까?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0.1%대 하락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8포인트 후반대입니다. 0.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유가에 대한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한 결정 부분 16, 17일인데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 유가 때문에 약간은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부터요. 30일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5거래일 전, 10거래일 전부터 해서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일 경부터 해서 들어올 건데 다음 주부터 해서 증시가 빠르게 상승을 다시 한번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은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깨고 내려가서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그러고 있어요. 또다시 그럴 가능성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상담하기 전에 수급 100점주가 있는데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만 받습니다.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100점주 1등 종목입니다. NHN 엔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요. 취지에 대한 도움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NHN 엔터는 제가 최근에 계속 미는 건데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평균 단가가 7만 한 4, 5천 원 됩니다. 6만 원대도 있으시고요. 뭐 가장 비싼 분이 7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매수 사인 드렸고 비중은 50% 돼요. 들고 있습니다. 그냥 가중이 나온 게 아니라요. 오늘 진짜 기간 매수 1등 종목입니다. 아, 정말 많이 사주네요. 주가도 코스피 종목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7% 이상 급등하면서 9만원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수급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기간이 58,000주 매수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보니까 52억원치 매수를 해줍니다. 아마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줄 것 같아요. 그쵸? 수량으로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에요. 9만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들 계속 삽니다.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관이 보여줍니다. 개인만 팔고 나가고 외인은 약간 좀 엇갈린 모습이긴 한데 기관이 확 잡아주고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은요,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번 같은 번호로 질문 주신 분 있죠? 매수해도 될까요? 7만원대였습니다. 매수하셨나 모르겠네, 진짜 이제. 8만원대도 문의 주셨던 것 같은데,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이상은 매수 의견 못 드립니다. 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18만원 아래서는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요? 10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0월부터 8만원 아래는 그냥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11월에 급락 나왔을 때는 제가 신용 얘기까지 꺼냈던 사람입니다. 몰빵 얘기까지 꺼냈고요. 50%는 그냥 얘기를 강하게 계속 드렸어요. 지금 9만원인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10만원까지 그냥 나오고요.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되긴 하는데 추천 못 드립니다. 8만원 아래서 보시고요. 일단 잘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얘가요. 드디어 살 때가 와가는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조정이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조정자리는 굉장히 이뻐 보인다. 지금까지 조정을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는 듯한 그런 포인트로 천천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려왔죠? 121선 라인까지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서 보니까 수급상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외인이 35,000주, 기간이 7,000주가량 매수를 해주더라. 최근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이 매수 이어졌는데 외인은 팔았단 말이에요. 천천히 바뀌는 듯한 수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장 매수예요? 아니죠. 천천히 분할 매수를 내일 또 천천히 한 일주일에서 2주 걸쳐서 하셔야 돼요. 하루 뭐 이틀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한 2주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까지 갈까요? 전고점 뚫고 올라가겠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땡큐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바디도요.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정 거치고 올라갑니다. 인바디는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담도 많이 왔죠, 저한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추세에 하단만 맞춰서 매수하면 된다. 오늘 그 추세에 하단 맞추더니만 급등이 나와버리네요. 그쵸? 제가 선을 그었었잖아요. 이때 내려오면 참 좋겠다. 말씀드렸었죠? 기억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자, 오늘 수급도 좋고 9% 급등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 올라간다. 수급을 봤는데 오전장 수급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았더라. 오후장까지 해서 외인 기간 강한 매수세. 그럼 이거 뭐죠? 그냥 매수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죠. 자, 지금 상황은 또 뭐예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의견 또 어떻게?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가격적으로 잡아드리자면 앞으로는 어떻게 3만원 깨지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준다면 그 포인트가 최적의 포인트다. 지금 현재 급하게 따라가면 수익은 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3만원 아래서 매수해야 된다. 대신에 3만원 깨진다고 매수가 아니라 깨지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3만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요. 자, 오랜만에 CJ E&M이 급등을 합니다. 8%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웬일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네. 이제 볼게요. 정말 많이 밀렸었죠? 그쵸? 이 CJ E&M이에요. 바닥을 확인한 이유, 요게 바닥이죠? 두 번째 바닥이죠? 세 번째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죠?
참 쉬운 건데 여러분 안 따라하시는 거 라인 잡아보죠. 보이세요? 하단 하단 하단에 세 번째 바닥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른쪽 제가 움직이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다음 포인트 라인 어디일까요? 다음 포인트 라인. 평행에 맞춰본다면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겠지만 중단 라인에 대한 부분. 여기가 이제 다음 고점 포인트가 되겠고 1차적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 2차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그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요 정도 포인트 되겠네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여기가 얼마입니까? 4만 한 1,000원, 2,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버린 종목이 됐다. 왜?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 어떻게? 기관과 외인과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더라. 최근 수급은 약간 꼬여있었는데 이제 주인을 찾으려는 건가요? 내일 올라간다면 좋겠고 내일 조정이 온다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 시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샀는데 갑자기 또 33,000원까지 내려왔어. 아 짜증나 이럴 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네요. 잘 지켜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입니다. 자 유가가 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급락을 했죠. 네 많이 내려왔어요. 다시 유가가 오를 건데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연말 특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제가 택배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제품을 사가지고. 그런데 문자가 날라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날라왔습니다. 택배가 물량이 쌓여서 좀 길어진답니다. 1-2일 정도 더 소요가 된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CJ 대한통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만도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살펴보니까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그대로 조금 있는 오늘 수급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시장 수급이 이 정도도 꽤나 높은 겁니다. 자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꼬이는 수급에서 기관 매수세 잡히는데 오늘장 좀 들어온다 올라가네. 양매수가 들어온다고. 예. 올라가는 포인트 맞는데 약간 조금은 의문스럽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19만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관심 갖고 그렇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은 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수급 들어온다면 그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자 4633님 일진디스플 12,000원에 매도 시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한참 지났고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좀 여러 번 사셨나요? 12,000원이시면 여기신데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번 나눠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설마 이때 사신 건 아니겠죠? 참. 꼬리를 틀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이때 9월처럼 7월처럼 올라갔다 마는 걸까요? 참 저도 애매합니다. 수급사항은 외인의 그냥 무제한적인 매도세 기간은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조금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가 보이고 잠정치에서는 외인 매도 기타 매도세 자 실적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자면 올해 실적이 정말 심하게 꺾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꺾여 내려갑니다. 자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로 살펴보자면 얼마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했네요. 지난 분기가 그러면 올해 했을 때 200억 보수적으로 주고 1등 디스플의 시가총액은 1880억 4분기 때 좀 잘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PER은 좀 따져보자면 한 8배, 7배 수준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9배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PER 8배 정도 수준까지 저평가 구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바닥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상승을 주는데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확실하게는. 이거는 일단은 지금 가져가야 돼요. 네. 반등을 좀 많이 주면 준다면요.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또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냐.
이런 흐름, 깨지고 내려갔던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쉽사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팔 때는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으로 팔 때는 아니고요. 기다려보셔야 돼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좀 흔들리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 당장 보긴 힘들다. 일단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크레드입니다. 65,000원 30% 7997님 보겠습니다. 네, 65,000원이에요. 자, 크레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모직 상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에버랜드도 이제 상장하겠죠. 자, 그런데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내년 5월에 삼성 SDS의 뭐죠? 네, 특수관계인 지분이 풀리고요. 6월에 제일모직이 풀리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 6월 이후부터 해서는 이쪽 관련주들 이슈가 또 생길 거고 그 전부터 생기겠죠. 조금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크레듀는 다시 급등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7만원까지 갑니다. 시간만 조금 주세요. 실적 괜찮잖아요. 시간만 주시면 다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7만원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네. 하지만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좀 추세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창해에탄올인데요. 0993님 19,100원에 20% 보겠습니다. 19,200원 저 보세요. 아, 19,100원 네. 요때 사신다는 것 자체가 와, 선을 그은 거야. 맨 위에다가 그 진짜 이거는요, 나랑 주식은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네. 이거 진짜로 우리 0993님 주식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하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진짜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운이 없는 게 주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 이 종목 그냥 답이 나와있죠. 21선 깼다가 올라가고, 깼다가 올라가고, 깼다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무슨 타이밍이에요? 조만간 올라가면 매수하는 타이밍이죠. 반등 줄 때 매수하는 거니까, 매수하는 타이밍이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처럼, 요때처럼, 이렇게 횡보하다가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10월달처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은 뭐 매도 타이밍이 아니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야 돼요. 실적도 나쁜 종목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 사신 거예요, 사실. 186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3분기까지가 순이익은 115억. 자, 4분기도 장사도 잘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창해에탄올의 실적은요 아직 저평가 있어요, 사실. 저평가 돼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네, 약간의 좀 매수하는 시기 자체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올라가요. 좀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네.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 개월 안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 건데요. 그때 제발 부탁드릴 건 매수가 근처 갔다고 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수익은 내고 팔아야죠. 아셨죠? 홀딩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면 한정기술입니다. 0377님 61,000원에 40%입니다. 자, 한정기술 전화를 해봤는데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말로 한국전력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도했죠. 한국전력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72%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요. 몇 프로까지 줄인다고요? 51%까지 줄인대요. 20% 이상을 팔겠다는 소리예요. 언제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팔고 오를 때마다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쉽사리 반등을 주기가 참 껄쩍지근해요. 네. 반등은 주는데 61,000원 위로 올라가 버릴 때,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왜요? 실적은 좋거든요, 얘가. 그러면 한 63,000원 갔을 때, 그쵸? 그때
11월 달에 누가 이거 뭐 했어요? 중공업에서 팔았잖아요. 6만원대에서. 그러면 한전기술 이거 어떻게? 6만 2, 3천원 되면 정리합시다.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박스권 장세 그릴 거예요. 계속 긴 박스권. 아셨죠? 그래서 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다음 LMS 보겠습니다. 3088님 2600원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셨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오고 계십니다. 약 3% 정도 수익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나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2600원 매수하셨고요. 매수 타이밍 자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게끔 좀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 분위기를 보자면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 수량을 볼게요. 기간 4천주 매수, 외인 1000주 정도 매도. 자, 또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외인은 매수를 이어지고 있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가 외인이 좀 더 매수를 많이 해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종목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외인은 오늘 7천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꺾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수익을 얼마나 내시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5에서 10% 정도만 노리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올라갔을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흐름은 나오는데 얼마나 더 갈지 저도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PR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는요, 2만 2, 3천원 자리가 조금 고점 영역에 해당합니다. 펀더멘탈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방금 제가 훑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해요? 5에서 10% 사이에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요 강연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어디냐면요, 여의도 하나대투 증권 본사 여의도역 2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일요일날 21일 오후 2시에 할 겁니다. 어떤 걸 할 것이냐, 내년도 유망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NHN 엔터 분석을 조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날 오후 2시에 꼭 놓치지 마시고서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며 1910선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